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가왔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백핸드 발리로 마무리 짓는 네. 세레티니. 결국 1세트 먼저 베레티니 선수가 브레이크에 성공합니다. 아, 계속해서 조금 백핸드 싸움을 좀 전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 오우, 라이징으로 다쳤습니다. 자신의 플레이 길게 하는 릴리 싸움이 갈 수 있는 거죠. 오, 서비스 나왔습니다. 에이스로 끝내는 가을 몽피스. 네, 모처럼 랠리를 한번 이어가 보나 했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가을 몽피스의 베레티니의 백핸드 공략 성공했습니다. 오, 들어왔어요. 오, 숨 좋았습니다. 가을 몽피스 선수가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습니다. 네, 빅포인트 나왔습니다. 예. 아, 멋진 슛 나왔습니다. 아, 네. 에이스.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워버리는 마테오 베레티니. 서서 대포를 네, 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든 한번 대처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 샷이 빗나가면서 1세트의 주인공 마테오 베레티니 선수가 됐습니다. 2세트 들어와서 퍼스트 서브 25%밖에 집어넣지 못하는 베레티니인데요. 이번 랠리의 끝에 베레티니 선수가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네. 아, 포핸드 네. 옆크로스로 포인트를 벌어오는 마테오 베레티니 30-40. 아, 네. 나이스 발리. 네. 네, 빗나갑니다. 아, 여기서 서비스 나오네요. 역시 한참 뒤에서 리턴 준비. 아하, 다시 조스. 네, 뭐 지금은 쉴 수도 없는 베레티니. 네. 아, 둘 다 맞고 패싱샷! 몽피! 네. 상대 어프로치를 미리 읽고 가서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에서 몽피스 백핸드 멋진 크로스 백핸드 패시 나왔습니다. 네. 다시 어드밴티지 베레티니.
포인트 그리고 상대 실수를 이끌어냈던 몽피스 다섯 번째 듀스. 네, 반대편으로 찔렀습니다. 베레트니. 받을까요? 다시 한번 됐어요, 몽피스. 네, 됐습니다, 몽피스. 몽피스의 승리군요. 아, 이런 모습이죠, 몽피스. 아, 다들 이걸 좀 기대했거든요. 예. 아, 또 아, 이렇게 좋은 멋진 샷을 만들어내면서 뭐 저런 정말 아, 빵 터졌어요. 다가옵니다. 일곱 번째 듀오스. 또다시 다가와서 예. 아, 또 네트 맞고 밖으로 떨어지네요. 여덟 번째 듀오스. 됐어요. 두 번의 블록 성공. 네, 리턴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아홉 번째 듀오스. 어드밴티지 베레트니. 네. 안 넘어갔습니다. 듀스만 10번째, 그리고 네. 이번 게임은 18분 30초가 넘어갑니다. 다가갑니다. 좀 나갔습니다. 살짝 나갔네요. 자, 이번에야말로 아~ 퍼스 서브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게임을 정리하는 마테오 베레티니. 네. 서틸러. 게임 베레티니. 결국 1세트와 2세트 모두 마테오 베레티니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 다쳐요. 네. 백핸드 대결에서 몽피스가 먼저 변화를 주어봤는데요. 베레티니 선수가 포핸드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또다시 네트에 묻었어요. 에 같은 코스로 연신 찔러넣었던 갈 몽피스. 아, 포핸드 다운 더 라인 빗나갑니다. 어드밴티지는 다시 한번 베레티니 쪽으로. 됐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네. 아하.
다가왔는데요. 떨어뜨립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원피스가 홀드했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그 브레이크 시킬 수 있는 기회 찾아왔습니다. 네. 어허. 세컨 서브에서 리턴 실패하는 가을 몽피스. 결국 여기서 더블 폴트. 네. 자, 몽피스 선수도 이제는 손을 이렇게 자신의 머리 쪽을 갖추면서 이제 됐다고 네, 큰 한숨을 쉬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타죠. 네, 공방 끝에 몽피스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상대 좌우로 크게 흔들었습니다. 예. 자, 이 포인트는 상대의 또 체력 저하도 지킬 수 있는 포인트죠. 아, 떨어뜨렸는데 안 넘어갑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3세트를 결국 잡아내는 가을 몽피스. 포틀러. 역시 그 바운스가 상당히 높게 올라오죠. 3세트를 내주면서 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는 베레티니인데 4세트의 첫 번째 게임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몽피스 선수의 아주 깊숙한 샷이 들어왔습니다. 네. 나갔군요. 이렇게 주웠습니다. 넘어갔는데요. 몽피스의 공세가 결국 어드밴티지로 이어집니다. 네. 네, 그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베이스라인 뒤쪽에서의 평균 거리가 점점 세트가 거듭될수록 짧아지고 있는 몽피스. 일단 이번 게임은 베레티니가 막바지에 두 개의 좋은 서브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투수. 아, 이 백핸드가 걸리는군요. 네, 두 포인트를 내려내주고 세 포인트를 바로 갔다 오고 있는 베레티니 선수. 갈몽피스. 네, 갈몽피스가 공세로 전환을 해서 들어갔어요. 예, 이 공을 라인에 걸치게 집어넣었습니다. 아, 지금 약간 걸친 것 같은데요. 예. 들어옵니다. 네. 가을 몽피스. 나갔어요. 나갔어요. 서브 앤 발리 실패. 자, 이거는 조금은 베리티 선수 잡지 않고요.
이번에는 정말 네. 그 누가 와도 건져 올리지 못할. 길었어요. 베레티니. 네. 두 선수의 대결. 이제 5세트로 향합니다. 앞서서 그 리턴의 포인트들이 계속 밀려났던 베레티니인데. 아, 나갔군요. 네. 넘어갔어요. 네, 베레티니의 이 샷이 피노샷. 그리고 트위너. 아우 라스발리 네. 베레티니. 베레티니가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습니다. 아우 재치가 있네요. 아, 이번 게임 브레이크 하면 또 몰라요. 아 이걸 또 받아내네요. 예. 몽피스가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는데 네. 이게 나가네요. 나왔어요. 아, 빗나갔어요. 나왔습니다. 베레티니 브레이크 성공. 사실 한 네. 3세트, 4세트에는 저렇게 백스텝 밟으면서 포인트 네. 다운더라인 넣는 게 다 이제 에러로 연결이 됐었는데 나갔습니다. 아 걸렸습니다. 브레이크 성공하는 베레티니. 어, 빅포인트 잡았습니다. 베레티니. 5세트. 길었어요. 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서브까지 터지는 마테오 베레티니. 이렇게 경기 종료. 결국 4강의 주인공 라파엘 나달의 상대 마테오 베레티니입니다. 네, 이 마테오 베레티니 선수가 정말 그 생애 첫 호주 오픈에 4강에 진출했고요. 자, 두 선수 오늘 정말 그 온 힘을 다해서 풀세트 접전 그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예. 가을 목표 선수는 베테랑의 저력답게 모든 관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아,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됐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줘야 할 것 같은 정말 명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쩌면 오늘 그 두 경기 모두가 라파엘 나달과 이 사포팔로프 선수도 사실은 이제 풀세트 접전이 있었고요. 네. 오늘 두 경기 모두가 명승부전이 펼쳐졌습니다.